마이구미 여러분, 안녕하세요. 찬미찬미의 찬미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여러분들이랑 멘탈 공유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사실 요즘 운동하러 많이 못 가고 있거든요. 상황이 상황인지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되도록 가지 말자 이런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헬스장도 자주 못 가고 있고 옛날에 비해서 또 집에서 홈트만 하자니 사실 의지가 약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다이어트에 약간 슬럼프가 왔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마이구미 들 중에서도 나처럼 다이어트에 지금 슬럼프가 온 마이구미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같이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은 카메라를 켰고요. 다이어트 하다가 슬럼프가 왔을 때 이걸 극복하는 게 진짜 엄청 저도 너무 힘든 일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달려왔기 때문에 온 슬럼프라서 더 달려라라고 말하기에도 너무 가혹하고 그러면 그냥 다 포기하고 일단 즐겨요 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무책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꾸역꾸역 새로운 방법을 찾아보는 스타일인데요. 제가 하는 거는 1번 운동하는 플랜을 바꿔봐요. 예를 들면 저는 헬스장에서 선생님이랑 같이 PT를 하는 거에 익숙해져 있고 그렇게 항상 운동을 하고 이제 체중 관리도 하고 몸을 유지하는데 새로운 운동을 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됐어요. 저 같은 경우는 헬스를 잠깐 멈추고 수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필라테스를 잠깐 배워본다든지 그래서 이렇게 항상 하던 패턴에 익숙한 반복되는 운동이 아닌 새로운 장르의 운동을 해보는 게 저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고 헬스장을 잠깐 멈추고 한강을 뛰어본다든지 이런 것도 좋아요. 굳이 이렇게 비싼 돈 들이는 운동이 아니더라도 줄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진짜 홈트를 한다든지 이렇게 새로운 방법의 운동을 해보는 게 되게 많이 도움이 됐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약간 식단의 변화가 컸던 것 같아요. 사실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우리가 먹는 거 되게 한정적이잖아요. 그리고 각자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식단을 만들어 먹다 보면 같은 음식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먹고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질리고 사실 이 삶에 먹는 행복이 얼마나 큽니까? 근데 그 행복이 없어지니까 더 빨리 슬럼프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럴 때 닭가슴살 진짜 물릴 때 먹는 닭가슴살이 있어요. 국내몰에서 파는 소맛닭인데요. 소스가 맛있는 닭가슴살이 있어요. 그 닭가슴살을 양념이 없는 일반 닭가슴살이랑 이렇게 섞어서 먹으면 좀 더 오래 다이어트를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먹는데 이번에 국내몰에서 도시락이 출시가 됐습니다. 밥이 거의 다 곤약으로 돼 있어서 탄수화물 비율이 되게 낮고 단백질의 비율도 잘 구성되어 있고 야채도 어느 정도 들어있어서 만들어 먹는 수고와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도 있고 또 다양하게 식단을 먹을 수도 있고 괜찮겠다 싶어서 이 도시락을 요즘 먹고 있는데 이것도 제가 슬럼프를 극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말만 하면 여러분들이 이 도시락에 대해서 이제 또 질문이 엄청 많을 것 같아요, 댓글에. 그래서 슬럼프 설명이 끝나면 도시락 설명까지 오늘은 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잠깐 멈춰보기도 해요. 사실 평생 해야 되는 건데 평생 할 수는 없잖아요. 회식을 하게 될 수도 있고 진짜 너무 자극적인 게 먹고 싶을 수도 있고 그래서 진짜 내가 마음이 너무 힘들고 우울해질 때가 있잖아요. 참고 있는 내 자신이. 그럴 때는 진짜 한 3일이라도 주말이라도 운동도 식단도 다 그냥 잠깐 멈춰요. 일단 지금 제 마음을 돌아보는 거에 더 집중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일주일 정도 멈추거든요. 그냥 일주일을 온전히 제 마음만 챙겨요. 왜냐면 슬럼프가 온 게 우리가 체력적으로 힘들어서가 아니라 정신이랑 마음이 힘들어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잠깐 다 멈추고 저를 보살피는 데 가장 많이 집중하는 것 같아요. 다이어트 하느라 식단 걱정하느라 못 만났던 사람들도 좀 만나고 진짜 술이 마시고 싶으면 술도 마시고 아무 걱정 없이 푹 쉬어요. 그렇게 푹 일주일 정도 쉬면 약간 몸이 근질근질하면서 슬슬 운동을 좀 해볼까 싶어요. 그럼 그때부터 가벼운 운동을 시작해요. 원래 하던 강도로 하려면 운동이 안 돼요. 그만큼 이제 능력치가 안 나오거든요. 근데 그러면 또 안 나오는 거에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럴 필요가 없고 내가 원래 하던 것보다 한참 낮춰서 작은 운동부터 시작해요. 50kg, 40kg 들던 거 30, 20 이렇게. 그렇게 저는 슬럼프를 극복하는 것 같고 또 대화를 되게 많이 했어요. 저는 주변에 이제 같이 운동을 하는 친구들, 우리 멤버들, PT 선생님이랑도 대화를 되게 많이 하고 나 사실 요즘 다이어트 슬럼프가 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다들 이제 그런 경험이 있고 그런 시기가 있기도 해요.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하고 있냐 물어보기도 하고 서로 이제 카톡도 해줘요. 오늘 운동 갔어? 나 지금 운동 갈 건데 같이 가자. 갔어? 다음에 뭐 꼭 같이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운동 메이트가 있는 것도 진짜 좋은 슬럼프 극복 방법이에요. 근데 이건 잘못하면 같이 슬럼프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조심해야 되긴 한데 같이 운동을 하지 못하더라도 운동을 하는 거를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공유를 할 수 있는 친구가 있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이 정도로 슬럼프를 극복하는 것 같고
예쁜 옷을 사 입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운동을 하면 몸이 진짜 예뻐지잖아요. 그래서 슬럼프가 왔을 때 진짜 입고 싶은 옷 있잖아요. 그런 옷을 한 벌쯤 구매해봐요. 그걸 입고 진짜 예쁘게 꾸미고 진짜 내가 가고 싶었던 곳 아니면 진짜 하고 싶었던 거를 해요. 그러면서 약간 만족감을 느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 내가 운동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식단을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내가 원하는 내 모습으로 내가 좋아하는 장소에 가서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을 할 때 기분이 훨씬 좋구나, 이런 스스로 느낄 수 있는 만족감을 느끼는 게 되게 큰 것 같아요. 나만의 소소한 만족도 슬럼프를 극복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슬럼프를 극복하고 있어요. 우리 마이분기들도 지금 사실 많은 분들 슬럼프가 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헬스장 가기도 약간 무섭고 그러다 보니 운동 횟수도 줄고 막상 하러 가려니까 또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가기 싫기도 하고 이런 마음이 저도 요즘 되게 많이 들거든요. 우리 마이분기들도 그럴 것 같은데 다 같이 우리 스스로를 잘 챙겨서 슬럼프를 잘 극복하고 싶습니다. 또 집에서 귀차니즘이 생긴 우리 마이구미들도 간편하게 다이어트 식단을 할 수 있는 도시락까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럼 이제 여러분이 진짜 궁금해할 도시락을 한번 소개해볼까요? 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닭가슴살 다이어트 식단인데요. 일단 이 아이는 국내몰에서 팔고 있고요. 이렇게 6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월화수목금토일 요일별로 먹기가 좋은 그런 구성으로 나와있고, 하나씩 보여드리면 곤약, 현미, 야채, 영양밥, 그리고 레드크림 커리 닭가슴살, 이렇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곤약 퀴노아 영양밥, 그리고 깻잎 닭가슴살 볼, 이렇게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곤약 연근 영양밥 볼드 오믈렛, 그리고 곤약 현미 야채 영양밥 갈릭 닭가슴살 비엔나, 그리고 곤약 단호박 영양밥 청양 닭가슴살 비엔나, 곤약 연근 영양밥 훈제 닭가슴살 슬라이스, 이렇게 여섯 종류라서 질리지 않게 매일매일 다른 식단을 건강하게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이게 여섯 개가 다 299칼로리, 그래서 칼로리 걱정 없이 밥을 먹을 수 있는 것도 좋은 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봤을 때 제가 느끼기에는 조화가 좋아요. 밥도 밍밍하고 닭가슴살도 밍밍하면 물리잖아요. 근데 이건 곤약 단호박 영양밥인데 청양 닭가슴살 비엔나의 조합이에요. 닭가슴살은 약간 매콤하면 밥은 약간 달달하고 심심하고, 이렇게 나트륨 조절도 꽤 잘 돼 있는 것 같아서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닭가슴살 도시락입니다.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거 두 개가 약간 저는 제 입맛에 제일 맛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현미 야채 영양밥 레드크림 커리 닭가슴살 이 아이를 여러분과 함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거 데피고 오겠습니다. 아하! 여러분, 냄새 너무 좋아요. 일단 보면 이렇게 이런 구성이고, 사실 우리가 이 구성을 보고 뭐야 밥이 왜 이렇게 적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이어트를 할 때 한 끼에 먹을 수 있는 탄수화물의 양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되게 적어요. 고구마 손가락 두 개? 한 이만한 거 하나? 하나 반? 많이 먹으면 두 개 정도가 최대예요, 한 끼에. 그래서 사실 우린 생각보다 탄수화물을 굉장히 많이 먹고 있고, 결국 탄수화물은 당이잖아요. 포도당이니까. 그래서 그걸 줄이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저는 이 도시락 조합이 마음에 드는 게 닭가슴살 비율이 도시락이 나눠져 있는 것만 봐도 훨씬 많아요.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도시락이 마음에 들었고, 전 지금 배고프니까 바로 먹을게요. 잘 먹겠습니다. 아, 안 돼. 아, 안 돼. 그냥 안 돼. 아, 안 돼. 아, 헤이! 헤이! 맛있어. 이게 약간 매콤해가지고 인도 커리집 가면 난 찍어먹는 커리 있잖아요. 딱 그 맛이에요. 이야, 이게 300칼로리가 안 되는 게 약간 대박인데? 소스가 진짜 맛있어요. 제가 이거 좋아하는 게 닭가슴살이 진짜 안 뻑뻑해요. 닭가슴살이 진짜 뻑뻑하거든요? 근데 이거 닭가슴살이 좀 촉촉하고 부들부들해서 목이 안 막혀요. 이런 거면 다이어트 진짜 오래 할 수 있지. 아가! 올라와 그럼, 여기 앉아있어. 아, 이렇게 애 키우는지 밥 먹기도 힘들어요. 곤약밥이 안 축축해요. 곤약밥의 특성이 약간 축축하거든요. 근데 식감이 그냥 밥이랑 되게 비슷해서 곤약밥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으신 분들도 한 번쯤 꼭 드셔봤으면 좋겠어요. 아, 닭가슴살 너무 맛있네. 벌써 끝났네. 아, 참네. 특히 이런 식단이면 저는 다이어트 안 할 때도 그냥 밥 해먹기 귀찮을 때 사놓고 먹으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밥 챙겨 먹기 귀찮을 때 이런 도시락을 집에 구비해 놓으면 다이어트 실패율이 진짜 훨씬 낮아져요. 한 끼 식단 못 먹으면 어차피 오늘은 망했어,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 근데 이런 걸 이렇게 챙겨두면 가지고 다니기도 좋고. 아, 좀 배불러. 약간 단백질이 배가 빨리 부른 것 같아요. 아닌가?
소스감 있게 맛있고, 만약에 닭가슴살이나 단백질을 더 먹어야 하시는 분들도 이거 이렇게 사 먹고 닭가슴살을 이 소스에 넣어서 무쳐 먹어도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아, 소 맛있어.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이랑은 슬럼프를 극복하는 찬미의 방법, 좋은 다이어트 도시락 소개까지 이렇게 해봤는데 여러분들께 작게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미찬미에도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찬미찬미의 찬미였습니다.